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코로나는 아직인데 여름은 와버렸고 많은 분들이 이제 여름 휴가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들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올여름 휴가는 가능하면 비대면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이게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아서들 조심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또 지자체 정부가 이런 방향을 또 제시를 하고 있지요. 휴가철 관광객 유입이 크게 늘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는 제주도, 비대면으로 개별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이런 관광 코스를 적극 추천하고 있고요. 전남 지역 일부 해수욕장에서는 예약제가 지금 시범 운영됩니다. 부산 해운대는 파라솔 구획을 기존의 절반 정도로 줄여서 현장 배정제를 실시한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방안들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부정적인 반응도 있기는 한데, 피서객들이 얼마나 또 협조를 하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또 비대면 관광 해수욕장 예약제가 제대로 잘 된다면 휴가란 무엇인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하게 만들었던 북새통 휴가에서 좀 벗어나서 쾌적한 시간을 좀 보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하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올여름 휴가철은 우리에게는 실험의 계절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실험 계획서 최대한 안전하면서 즐거운 방향으로 한번 잘 써보시기 바랍니다. 6월 24일 수요일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합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재난방송 관련해서 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최근 새로운 유형의 시설과 사업장에서 감염 확산 사례가 지금 계속 발생함에 따라서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또 유통 물류센터, 대형 학원, 뷔페가 고위험 시설로 추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드나드실 때 더욱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출입자 명부를 지금 작성하고 있고요.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자, 지금 관련 내용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전해온 소식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정유실의 뉴스브런치 많은 분들 또 들어오셨는데, 지금 이종범님께서 인천에 비가 많이 온다고 장마가 시작된다는 지금 소식들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안전에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뉴스픽으로 저희도 시작을 해보죠.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영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소식은 아무래도 정치권 소식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뭐 실시간 검색 순위를 오르내리게 만들었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차기 대통령감 백종원 씨. 뭐 검색어 상위에서 계속 떠 있었는데 그냥 이런 말을 한 것이냐, 의도는 그럼 과연 무엇이냐, 여러 가지 궁금증이 지금 커지고 있어요. 호기심들이 커지고. 전혜연 평론가께서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비례대표 초선들과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했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초선들이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를 생각하느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오간 것 같은데요. 네. 이 자리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때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백종원 씨는 남녀노소 모두 좋아하는 것뿐인 것 같다. 싫어하는 사람이 없던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웃으면서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놓고 예전에도 김종인 위원장이 뭐 40대 경제 전문가 대선주자 그렇죠. 가능성을 언급을 했는데 아무래도 시기가 시기인 만큼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당시 참석했던 미래통합당의 조수진 대변인이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이렇게 좀 해석을 붙였습니다. 대선 2년 전 현재 시점의 대세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이것은 이제 조수진 대변인의 해석입니다. 예. 대선 주자를 비롯한 유력 정치인은
인지도와 인기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혐오도 적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 정도로 이해했다. 이렇게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작 당사자인 백종원 대표는 이런 최근의 보도에 대해서 이제 대선에 대해서죠. 꿈도 꿔본 적이 없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요. 선을 그셨네요. 예, 지금 일이 제일 재밌고 좋다. 이렇게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너무 당황스러운 얘기라서 웃어 넘기려고 했는데 어쨌든 보도가 많이 회자되니까 혹시 오해받을까 봐 입장을 밝힌다. 또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지금 충청대망론이 그래서 자꾸 여기저기서 이제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윤석열 검찰총장의 등판까지 뭐 거론되는 것 같은데 김종인 위원장이 왜 이런 언급을 지금 이 시점에 했다고 두 분은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네요. 사실 뭐 그냥 툭 던진 말 같지만 아마 이슈 메이킹의 의도가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백종원 씨라는 분에 대한 어떤 대중의 어떤 관심, 인지도 이런 게 굉장히 높죠. 그렇죠. 높은데 또 반면 이 사람을 싫다 하는 안티나 혐오감은 또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치인의 한 동목으로서 인기가 많고 혐오감이 적고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행간의 뜻을 한번 읊어본다면은 네. 이 백종원 대표의 강점이 뭐냐? 푸근한 인상. 그렇죠. 그리고 구수한 말투리. 네. 말투.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지역 민심을 안다는 거죠. 바닥의 경제를 알고 골목 구비구비 어떤 자영업자들을 만나면서 네. 힘든 그 지역 곳곳에 침체한 골목 상권에다가 솔루션을 제공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음식점에 가가지고 음식을 어떻게 바꿔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시 그게 재개할 수 있는 이런 약간 키다리 아저씨. 해결사 이런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목마른 것이 바로 이런 게 아니겠는가. 뭔가 나타나서 국민의 목마른 부분을 딱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이런 해결사가 나타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많이 난감할 겁니다. 네. 지금 본인이 2016년에도 비례대표 제안 받았냐 이런 얘기했을 때 사실 연락은 왔었다. 그렇지만 나는 나의 아들을 걸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했었거든요. 예. 지금 굉장히 재밌고 좋은데 뭐하러 굳이 그 머리 아픈 정치판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게 좋겠습니까? 본인 굉장히 난감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어떤 대선을 앞두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뭐 기사에서 매기 효과를 노린 것이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하는데 정어리들이 가득 찬 수족관에다가 메기를 넣으면은 이 정어리들이 각자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경쟁력도 좋아지고 어허. 끝까지 살아남는다. 그리고 이 살아남은 정어리들이 맛이 더 좋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메기 효과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미래통합당에 어떤 무주공산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여권에서는 뭐 이낙연, 김부겸, 뭐 여러 이재명 네. 뭐 뚜렷한 후보들이 보이는데 지금 이 보수에는 그런 게 안 보이다 보니까 이런 뭐 백종원이든 뭐 윤석열이든 누구든 던져서 좀 잘해봐라. 좀 경쟁을 좀 길러봐라 이런 얘기하니까 당장 오세훈 전 시장이 좀 더 분발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조금 긴장감을 주진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유머를 가장한 뼈 있는 농담 이렇게 해석을 농담. 합니다. 네.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예전에 박근혜 대선 후보와 함께 당의 여러 가지 혁신 의제를 던졌었죠. 뭐 경제민주화라는 이슈를 던지기도 하고 뭐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라도 여러 가지 이슈를 던져서 당시로서는 좀 성공했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현재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초기에는 좀 관심을 받았습니다만 예상만큼 어떤 보수의 판을 흔든다던가 새로운 이슈가 지금은 어쨌든 현재 시점에서는 다시 또 좀 수그러드는 모양새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뼈있는 농담을 건넨 것은 우리 그냥 과거로 계속 돌아갈 겁니까? 우리 지금 마땅한 대선 주자도 안 보이는데 국민들은 오히려 바깥에 있는 인물에 더 열광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좀 주류에게 던지는 주류에게 향한 어떤 그런 농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실제로 지금 통합당을 보면 대선을 2년 정도 앞두면 사실 야당에서도 대선 주자군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야만 야당의 지지층들이 또 관심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사실 통합당은 지금 국회도 아직 구성이 안 된 상태이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뭐 아직 사찰에 계셔서 복귀를 한다곤 하지만 뚜렷한 움직임이 안 보이고 있고 네. 그나마 일부 초선들이 또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통합당을 지지하고 있는 지지층 입장에서는 아유 2년 남았는데 우리가 뭐 관심을 갖고 희망을 갖고 뭘 봐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약간 의도적으로 대선과 관련된 부분을 자꾸 좀 환기를 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게 일종의 궁여지책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비대위가 힘을 받으려면 뭐 대선 주자라든가 강력한 리더십이 같이 맞물려야지 기존의 주류가 갖고 있던 판을 흔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김종인 비대위가 힘을 못 쓰는 이유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통합당의 어떤 대여 투쟁의 모습만 남아있지 판을 흔드는 모습은 아직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함으로써 기존에 있는 판으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본인의 임기가 사실은 내년 4월 보궐선거까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기에는 너무 아쉬움이 큰 거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머릿속에는 2022년 대선이 있다. 그리고 이 대선까지 나는 어쨌든 나의 힘을 갖고 갈 것이고 내가 킹메이커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걸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만약에 그때까지 대선 후보가 없다. 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그렇다면 이왕 이렇게 된 거 내가 한번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마지막엔 할 수도 있다. 예. 사실 예, 한번 출마를 생각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가능성도 뭐 전혀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 이런 후보들에 대해서 시효가 지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바깥에서 깜짝 카드가 등판한다고 해서 이게 또 확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예전에 반기문 전 유엔 총장 같은 경우에 네. 얼마나 인지도가 높고 좋았습니까? 그런데 대선 링에 딱 오르니까 혹독한 검증과 어떤 그런 속에서 바로 타워를 던지고 내려갔죠. 그래서 이 당 안에서 대선 후보를 자꾸 키워내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어떤 논의가 또 앞으로 나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뉴스는 지금 서울 용화여고의 스쿨미투 관련 재판이 첫 재판이 이제 어제 열렸는데 이 관련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을 했다고 하고요. 여성단체들은 지금 기자회견을 열고 엄벌해야 된다 하는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고 어떤 내용인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예, 일단 이 사건을 조금 살펴보면 예. 2018년 3월 용화여고 졸업생 한 10명 정도가 용화여고 성폭력 뿌리뽑기 위원회를 결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졸업생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예. 337건의 응답 중에 성폭력을 직접 경험했다는 응답이 175건으로 절반이 넘었다는 거죠. 이렇게나 많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예. 이 일을 계기로 재학생들도 같이 분노하면서 학교 창문에 미투 With you. 나도 말하겠다. 나도 함께하겠다라는 뜻을 이제 밝힌 거죠. 그러면 사건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까지 진행이 됐었는데 이른바 주 가해자로 불리는 인물 교사 A씨가 2011년부터 2012년 사이에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뭐 손이나 손등으로 만졌다. 이런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가 됐었는데요. 예. 문제는 뭐냐. 검찰에서 이 A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불기소 처분했는데 예. 다시 이 어떤 스쿨미트를 지지하는 시민 모임에서 강력히 반발했고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다시 보완 수사가 진행이 됐고요. 이 A씨가 지금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재판이 어제 이제 첫 공판이 열리게 됐었는데 이 열리게 된 서울 북부지방정문 앞에서 한국여성의 전화를 비롯한 44개의 여성단체가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기자회견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정말 재판이 진행되기까지 2년 2개월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지금 상당히 지쳐있는 상태인데 시민들의 분노가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야말로 법원이 응답할 차례다. 정말 이번 재판이야말로 대한민국 스쿨미트를 대표하는 중요한 재판이다. 학내 성폭력 절대 허용해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또 이게 고소를 하게 된 당사자가 입장문을 전하게 됐는데요. 이제 예. 대독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 이 고소인 당사자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가 아마 부모님이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 근데 본인도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내가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그것이 최선이었다. 그리고 이 해결이 이 사건이 끝까지
끝까지 잘 가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 이 또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재판이 어제 이제 첫 공판 시작이 된 만큼 앞으로의 과정이 조금 시간이 남아 있고 계속 좀 관심을 갖고들 지켜봐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게 이제 학생이란 미성년자 아니겠습니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 이것은 그 어떤 상권보다도 사실 저희가 계속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부분, 특히 성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서 중요하다, 엄격히 다뤄줘야 된다는 걸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을 좀 어떻게 저희가 또 놓친 부분이 없는지 좀 짚어주시죠. 그 사실 이 사건이 졸업생들이 먼저 시작을 한 것이거든요. 네. 본인들이 이런 일을 겪고 차마 재학 당시에는 그 학교에서의 선생님의 권력이라는 것은 사실 큰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고소나 고발에 대한 많은 힘든 부분이 있었다가 그걸 참고 참다가 졸업을 해보니 나의 후배들이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는 거야. 내가 더 이상 못 과할 수 없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는 이 졸업생들의 용기에 정말 찬사를 보내고 얼마나 저기 어른으로서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재학생들이 그 언니들의 그런 격려에다가 미투 이런 식으로 포스트잇을 붙이고 이렇게 사건이 전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거의 뭐 불기소나 이런 식으로 무혐의로 묻힐 뻔을 했는데 증거 불충분 이런 식으로 네. 했는데 또 이것을 또 촉발시킨 것이 누구냐면은 그 노원구의 주민 19분이 네. 학부모나 활동가들 한 40, 50 시민들이 19분이 모여가지고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이걸 공론화를 시작한 겁니다. 이 사건이 묻혀서는 안 된다. 이 스쿨 미투가 묻혀서는 안 된다. 왜 그렇게 했느냐. 우리 때도 참 이런 게 많았다. 저희도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크고 작은 이런 것들을 많이 겪었던 것 같은데 예. 그 당시에는 사실 좀 아둔한 세월이라 감히 선생님을 고소하거나 고발한다는 생각도 못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우리 때 그렇게 못했던 그런 미안함 그리고 이런 못난 비정상적인 학교 문화를 몰려준 어른들의 부끄러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나선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이 지금 2년 2개월 걸려서 겨우 이제 법정까지 오게 된 겁니다. 시간이 꽤 진짜 네. 오래 걸렸어요. 그러면 이 예. 동안에 이 학생들은 굉장히 지치고 또 학업을 해야 되는데 많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소인 학생이 하는 말이 참 울림이 있는 것이 이런 말을 해요. 주변 사람들은 아직도 하냐고 한다. 그렇지만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만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가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우리 학생들이 자라나는 학생들이 얼마나 굳건한 의지를 갖고 있고 의식을 갖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말 많이 응원하고 싶고요. 지금 사건 뭐 진행 재판 진행 중입니다만 피고인 A씨 공소 사실을 보면 뭐 의도적으로 이 학생들을 만지거나 뭐 접촉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사건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정말 제대로 된 조사를 하고 또 스쿨 미투로 어떤 처벌이나 뭐 정직 감봉 면책된 분들이 돌아와요 학교로. 네. 너무 쉽게 빨리 돌아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학생들은 또 좌절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용기 있게 얘기했지만은 그 선생님이 또 교단에 선다면은 누가 또 용기 있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교육청과 학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여중 여고를 나왔고요. 제가 졸업 이미 했지만 예전에 친구들을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일이 있었어? 나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 네. 시간이 워낙 지나서 이걸 해야 될까라는 고민까지는 깊게 못 갔는데 박사님 말씀해 주셨더니 우리 후배들만큼은 이런 일을 겪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정말 교단에서 계속 학생들과 접촉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졸업생들이 나섰다는 거 상당히 좀 용기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그렇죠. 싶고요. 제가 전해드렸듯이 이번 사건을 저희 뉴스 브런치에서 굳이 다룬 이유가 뭘까? 사실상 이런 사건이 많았지만 이렇게 들불처럼 일어나서 법원에 가해자를 세운 그래서 재판까지 가게 된 게 사실상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없다는 건가요? 예, 그만큼 사실상 이런 일이 있었지만 학교 차원의 아주 미비한 징계로 그친다던가 아니면 관련자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면서 그냥 피해자들이 더 이상 나서지 못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유야무야된 사건이 또 많을 수도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 대한 판결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요. 검찰이 또 시민들의 어떤 반발에 부딪혀서 다시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야말로 좀 제대로
수사를 해서 사실 이거 수사 당국이 제대로 해야 되는 일인데 시민들이 나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참 마음 아픈 현실인 거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번에야말로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 우리나라에서 히트쳤던 영화 중에 여고괴담이라는 영화 기억나시죠? 아유, 그럼요. 참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물론 대다수의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고 훌륭한 교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네. 여고괴담을 보면서 많은 중년 여성들까지도 공감했던 부분은 그 여고괴담에서 남자 선생님이 여학생들을 슬쩍슬쩍 성추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 여고생이 귀신이 돼서 복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 제도가 해결해 준 것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장면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2019년 교육부에서 성희롱 관련 종합 지침을 발표했는데 좀 잘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많은 시민사회 단체에서 나오는 지적 사항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부라든가 시도교육청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느슨하게 볼 것이 아니라 좀 촘촘하게 들여다봐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예.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성년자들이 학생인 용기를 낼 때는 사실 교사들과 학교장과 어른들의 태도가 피해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를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 많이 경무에 시달리시겠지만 교장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뭐 평가를 받는다든가 앞으로의 진로를 생각해서 아주 일부입니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조용히 끝내려고 해서 더 커진 사건도 있어요. 학교 폭력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어른들이 책임을 지고 피해자 옆에 서서 지지해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해주는 거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못을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성희롱 뭐 성폭행에 관련된 지침이나 제도들은 교육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도 고민을 하게 하네요. 하여튼 현실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끝으로 부하 직원을 확진자라고 부르면서 모욕을 준 청주시 공무원이 지금 재판을 받게 됐다고 하는데 이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확진자 저희가 가끔 언급을 했었던 내용인데요. 송문희 박사님께서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이거 참 이게 청주에서 청주시청 공무원 A씨를 그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했는데 네. 그 비서실에서 이제 직원 한 10여 명 정도의 공무원이 있는 상황에서 예. 그 부하 직원의 몸을 찌르면서 확진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 여기서 확진자는 확진자가 아니라 확진자. 예. 우리가 요새 좀 장난삼아 이렇게 농담으로 요새 확진자가 됐어 이런 말 좀 가끔 했는데 이것이 이제 모욕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했는데 경찰에서는 이거 확진자라는 표현이 당시 정황상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의견으로 이제 검찰에 송치했지만 네. 검찰에서는 이거 모욕의 가능성이 있다 해서 모욕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한 사안입니다. 아 그러면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초기에 그냥 집에 계속 있는 것에 대해서 서로 이제 웃으면서 하는 그런 농담처럼 처음에 시작이 된 거였지만 이게 본의 아니게 진짜 실제 그런 환자들에게 좀 비하를 하거나 아니면 좀 그들을 이렇게 언급을 놀리는 듯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지적이 있었긴 했거든요. 어쨌든 다른 분들도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그러니까 하고 이게 이제 사실은 예. 우리가 이제 확진자를 조금 비하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은 여기서 확진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직임이 덜하다 보니까 살이 쪘다 이런 예. 의미인데 사실은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 그냥 뭐 친한 관계에서 농담을 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직장이었다는 예. 것이죠. 그리고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제 공공연하게 우리가 아까 모욕죄 얘기 있는데. 네. 모욕죄 얘기했습니다. 형법 311조에 보면 이 모욕죄라는 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공연이라는 거는 공공연하게 내지는 전파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모욕죄라는 거는 이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네. 이 사안에서는 부하 직원이 고소를 한 사안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냥 농담처럼 한 얘기에 뭐 죽자고 덤비냐 다큐로 덤비냐 이런 말 쉽게 하는데 이게 그런 사안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위기에서 어떤 말투와 눈빛으로 그렇죠. 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가 그전에도
편하게 그렇겠죠. 이런 농담을 할 수 있는 사이였는지 아니면 예. 뭐가 좀 쌓여 있는 어떤 이런 언사가 계속되다가 폭발을 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말 한마디는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라는 곳이 있는데요. 네. 최근에 이곳에 접수된 사례 중에 좀 유심히 본 사례가 있습니다. 예. 이 시민단체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콜센터에서 일하는 상담사가 어려움을 고충을 했는데 예를 들면 염색을 했다고 상사가 지적을 한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샌들을 신지 말아라. 그리고 겨울철에도 부츠도 신지 말아라고 하는데 콜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주로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면 업무도 아닌데 왜 굳이 이런 것을 상사가 지적을 하냐라는 좀 고충을 제기했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편한 복장을 권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기준법 76조 2에서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것뿐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도 어떤 그런 문제가 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담할 때 가장 쉬운 것이 외모 농담이에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 우리가 외모 평가하는 거 좀 문제가 있다라는 사회적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왕이면은 다른 쪽으로 업무를 잘하는 것을 칭찬해 주는 것으로 가야 되지 상대방의 외모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섣부르게 칭찬하는 것도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인권감수성 측면에서 좀 조심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새 참 다들 힘듭니다. 이런 예. 힘든 시기에 이왕 말 하나만 하는 거 그냥 이왕이면은 좀 따뜻한 말 위로가 되는 말 하면 어떻겠는가 싶습니다. 유머를 어떻게 자기한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상대한테 확진자라고 하니까 괜히 제가 울컥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1분 넘어서고 있고요.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